예, 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어제 백신을 맞고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는 뭐 연락 왔고 응급실에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.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이 있고 저희 나이가 지금 거의 50대잖아요. 49세 됐으니까는 좀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제 화이자는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데 뭐 일단은 안심이 되는 거죠. 맞아야죠. 어떻겠습니까? 지금 뭐 이걸 안 맞고 그럴 수는 없고.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응급실에 올 정도면 우리 간호사들도 되게 튼튼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일부 이제 지병이 있다. 그런 사람들이 열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열나면은 심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. 이런 거뭐 혈압도 오르거나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를 지병이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닐까. 네,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, 이거는. 뭐 일종의 뇌피셜이죠. 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나고 막 전신 막 오한이 드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은 다 괜찮잖아요. 저도 괜찮고. 근데 이제 진짜 당뇨 고혈압 뭐, 심장병, 뇌출혈 있고 막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맞으면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.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찌됐든 일반 사람들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가 어제 볼룸버그 통신에서 우리나라 뭐 집단 면역하는데 60개월, 63개월 걸린다고 발표를 했어요. 정말 끔찍한 얘기죠. 미국이 6개월. 11개 국가만이 올해 집단 면역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한 30개 국가, 20개, 30개 안 되겠다. 20개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이제 많이 걸린다. 이상입니다.